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죠. 박영선, 네. 새정치민주연합, 아, 이름이 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로 박영선 의원이 됐는데, 야, 강성이라서 과연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젠 강성에서 좀 벗어나서 합리적인 원내대표가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의원들한테 많이 선거운동도 해서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여성 정치인들의 뭐 꼭 여성으로 특화시킬 성격은 아닙니다. 여성,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예, 여성성이 네. 굉장히 강화돼 보이는 모습의 국회의원도 본 적은 있습니다만 가령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모습이나 또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무슨 여성성의 특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영선 의원이 보여왔던 모습 첫째는 계파적 특성을 보여준 적이 없죠. 과거 2007년 대선 때 가령 정동영 후보에게 상당히 밀착했다.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에 가까웠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계파적 속성이라기보다 자기 신념의 연장선상으로 보였어요. 옛날에 박순천 여사라고 아주 대가 찬 아주 네. 센 여성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를 모았고 영향력도 컸어요. 그런 좀 배포 있는 그래서 정치 지형도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여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야권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박영선 의원이 과거에 그런 모습을 쭉 보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 된 거는 어떻습니까? 두 분이 이제 좀 궁합이 맞을 것 같습니까? 좀 정치권 정치권 표현, 언론 표현이 딱 맞습니다. 강대강. 네. 이완구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죠. 네. 지사할 때도 보면 큰 소리 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데 주장을 관철시키는 큰 사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수와 선수가 만나서 네. 강대강은 파열음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문제를 그 아주 호탕하게 크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번 경우는 여당의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 모두 상당히 기대감을 네. 불러모으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또 큰 병을 한번 앓으셔가지고 죽음을 한번 경험해서 마음을 굉장히 비우고 정치를 하실 여야 겁니다. 원내대표가 지금 뭐 강대강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이 굵은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새누리당도 영남이 아닌 지역에 충청이 원내대표도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 뭐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완구 의원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충남 도지사직을 새정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해서 던졌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정부한테 좀 찍혔죠. 상당히 뭐 네.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꾸로 네. 굉장히 신뢰와 신임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그 단지 친박이라는 것이 과거 이제 박근혜 후보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인연으로 친박이 아니고 어떤 그 새정치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거기서 맺어진 인간적인 신뢰관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첫 일성이 건강한 당정청 관계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권당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비판되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집권당의 존재감이 약하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집권당이 정당으로서 후보를 배출해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대통령제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당이 지나치게 대통령의 심기 쪽에만 너무 의식한 듯한 이런 부분이 계속 노출돼 왔어요.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어쨌든 당정청 관계를 언급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을 서슴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 이런 것들이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고 박영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강경 이미지라고 합니다만 대개 이제 박영선 의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재벌의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것 그리고 또 지난 2007년도 대선 때 BBK에는 대단히 집요했어요. 이런 면이 이제 강경투쟁인데 이번에 선거 과정을 봐도 안철수 김한길 지도부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선 재선 소장파들 박지원 의원 지원을 많이,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박남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기 계파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래서 그건 이제 이완구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나 특별하게 무슨 어떤 계파색이 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얘기하실 차례인데 잠깐만 아니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아니 뭐 반론이 네. 아니라 살짝만 보태게 살짝만 네.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호 사태에서 야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네네. 사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죠. 여당은 어디 있었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나면요. 모두의 시선이 국회를 쏠려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는 구조작업하고 현장을 갈 이유가 없지만 책임을 진 사람들은 국회 이 상임위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발언하면서 이 국론이 모아져 가야 되거든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걸 개탄을 했는데 네. 이완구나 박영선 원내총무 정도 원내대표쯤 된다면 네. 앞으로 향후 정치 지형도에 있어서 국민 시선이 네. 의회로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청와대와 여당은 계속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야당 한번 네, 네. 소리 없는 야당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종진의 캐도난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한번 나오는 걸 패널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한 시간 안에 이제 패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너무 특정인이 많은 발언을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변호사한테 돌아갈 얘기도 줄어들고. 예, 예, 예.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박영선 네. 대표한테 기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야 원내대표, 이번에 참 잘 그 정말 뽑았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는 제가 전 직장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했는데. 아, 같이 근무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MBC에서. 예, 예. 근데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참 부지런합니다. 참 부지런하고 밥도 잘 먹고요. 씩씩하고. 네. 그리고 소신이 있고. 그러면서도 유연하고 그 굉장히 그 원만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 야당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태클 걸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물리적인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잘 발휘할지 이게 앞으로의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그 같이 기자로서 박영선 의원을 봤을 때 네. 옛날에 기억할 때라 네. 막상 국회의원에서 지금 저분이 3선인가 되지 않습니까? 대선인가 네. 3선 되죠? 네. 국회의원이었을 때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아는 박영선 선배하고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는 이게 좀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일 때하고 예, 예. 기자일 때하고. 강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예. 많이 알려져 있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수백 개를 걸어가지고 뭐 못 넘겼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저 지난해 말이죠. 법사위에 그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넘길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박영선이 앞장서가지고 이거 이번에는 여당하고 협조해야 된다 해가지고 넘긴 사례도 있고 결정적일 때는 굉장히 원만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기대가 굉장히 큰데 기대만큼 또 잘할지는 앞으로 또 네, 지켜봐야 되겠죠. 이완구 대표. 이완구 대표는 뭐 원만 또 그다음에 대권 주자로서 또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뭐 청와대하고는 계속 그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줄 것 네. 예. 김용남 변호사. 정 교수님은 그 박영선 대표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동료기 때문에 뭐라고 예. 말을 못하실 거예요. 예. 제가 기억에 남는 최근 기억은 작년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입법을, 개정을 촉구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여야 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해서 네, 끝까지, 끝까지 거부해서 1월 1일 아침까지 그 국회가 넘어갔었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아침에 해결이 됐습니다만 여야가 그리고, 합의한 걸 법사위원장이 안 해줬죠. 안 올렸죠. 네, 안 그래서 통과 못 시키겠다. 굉장히 문제가 그래서 네. 아침까지 다 꼴박 그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면서 기다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당시 정말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다. 존재감 하나는 확실히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을 볼 때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카운터 파트너로서 박영선 신임 새민연의 그 원내대표와의 힘든 원 구성 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뭐 기존의 원내대표를 도전하려는 새누리당 내에 의원들이 많았습니다만 당내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에서 사실은 합의 추대가 됐죠. 합의 사실은 뭐 의원들 간의 선거 없이 합의 추대로 원내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거의 드물게 충청 출신의 원내 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어서 거중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분이 암투병에서 이겨내셔가지고. 예,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던 분이라서 그리고 저기 청남 도지사도 한번 던지셨죠. 네. 과감하게 한번 세종시 그 수정안 때문에 반대하는 걸 던지셔서 여러 가지로 그 산을 많이 넘으셨어요. 마음 비우고 잘하실 것 같아요. 강대강이 예. 저는 오히려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보여져요. 네, 두 분이 그리고 또 합리적이에요. 두 분 제가 조금 아는데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논거 입각해서 네. 하기 때문에 네. 논리적인 사람들이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된 스타일들은 아니죠. 네, 근데 원내대표가 또 위에 당대표의 또 지시를 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두 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대표가 원내대표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서 됐던 원내총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는 사실 대표보다는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하기 나름입니다. 대표 지지를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정당 내에서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물론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내 사령탑으로서 여야 관계 협상 저축 이런 것들은 원내 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권한을 찾아 나간다면 굳이 대표나 뭐 청와대 그렇게 네. 의식할 필요 없겠죠. 네.